자, 다 됐으면은요, 이제 또 바깥쪽 갑니다. 바깥쪽은 여기 C1.5네요. 자, 우선 C2, 여기가 C2에요. 왼쪽에 C2로 못따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 나사 부분은 C1.5. C1.5로 못따게 해주시고, 이 부분. 여긴 C1.5. 그 다음에 필렛은 R3밖에 안 들어가네, 여기 R3. 스케치 필렛 가셔가지고 R3 주시고, 이렇게 해서 확인.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스케치 종료하시고요. 다 됐으면은, 이제 회전 보스. 그 다음에 도형 클릭해 주시고, 중심축은 이 중심선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내경 부품을 완성시킵니다. 이렇게 해서 1차 완료. 자, 이제 두 번째는 나사죠. 나사는 우선 외경 나사부터 할게요. 외경 나사는 여기 파이가 좀 큰 부분 있죠. 원통 길이 좀 길고 큰 부분 이면서부터 진행을 할게요. 자, 우선 여기 단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, 단면 스케치. 그 다음에 우리 요소변은 알죠? 자, ESC 누른 다음에, ESC 누르신 다음에, 요, 못다기의 끝부분, 요 모서리를 잡아주시고, 요소변을 눌러주시면 원이 생깁니다. 이렇게 원이 생겨요. 그래서 원이 생긴 거 확인해 주시면,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. 자, 다 되셨으면은 이제 곡선에 나선형 곡선 가셔가지고 이 원을 클릭하세요. 그럼 이렇게 나선형이 만들어지죠. 자, 길이는 20에 피치는 1.5에요 그러면 피치와 높이와 피치 잡아주시고, 높이는 20mm, 그 다음 피치는 1.5, 반대 방향 시작각도 0도, 이렇게 해서 나선형을 세팅해 줍니다. 다 됐어요. 확인.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. 자, 끝나셨으면은요, 이제 그 작업평면을 잡아야 되는데, 작업평면은 어떤 기준을 잡는 거냐면,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나선형의 끝점 있죠? 나선형의 끝점, 이 끝점과 맞닿아 있는 그 작업평면을 잡아 주셔야 돼요.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정면, 윗면, 우측면을 들이댔을 때, 자, 저 같은 경우 이제 윗면과 일치해야 돼요. 윗면과 일치되는 요 작업평면에다 스케치면 잡아주시고, 자, 잡았죠? 여기와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. 그 상태에서 이 나선형을 클릭한 다음에 요소변화 다시 한번 해주시고, 요소변화 그리고 이 나선형을 보조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된 거죠.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 삼각형 그려주시고, 다각형을 이용해 삼각형 그려주시면 되겠죠.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. 방향, 이 방향으로 그려주시고요. 자, 피치 1.5면은요 나사선 높이가 얼마냐, 0.9에요 0.9. 그 다음에 이 수평 라인, 수평 구석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끝점과 삼각형 모서리 끝점을 찍어서 병합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 이게 완전 정의가 되죠. 여기까지 마무리 지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숨기셨으면 모델링에서 불러와야겠죠? 불러와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의 컷은 여기 있지, 명령하고. 첫 번째는 삼각형 찍고, 두 번째는 나선형 찍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말립니다, 싹. 다 말렸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외경 나사 완료. 자, 저장하십시오. 여기까지 하고 튕길 수가 있어요, 간혹. 저는 튕기는 게 싫기 때문에 저장하겠습니다. 자, 내경은요, 마찬가지로 내경 측벽 있죠, 측벽. 측벽면에 스케치면 잡아주고,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상관없어요. 위치는 상관없는데, 하여튼 요 이 못다기에 해당된 측벽면을 스케치면 잡아주시고,
그다음 얘는 ESC 누른 다음에 자 여기 안쪽 요 모서리 있죠? 제일 작은 파이 모서리를 잡고 요소변을 원을 하나 그려주십니다. 그래서 원을 그려주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곡선에 나선형 곡선 자 바로 잡히네요. 저는 원이 선택되어 있어가지고 자 얘는 관통이기 때문에 높이를 한 40 정도 주시고 40 길게 그 다음에 피치는 2 각도는 0도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또 반대 방향 다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이렇게 나선형이 만들어지겠죠. 자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테지만 이 나선형이 막 하나씩 넣을 때마다 컴퓨터가 엄청 버벅대요. 이게 좀 상당히 용량이 세지는 겁니다. 이게 그래서 실제로 모델링 작업할 때 이 나선형 작업은 안 해요. 이렇게 나사산을 이렇게 특별히 만들진 않습니다. 왜냐면 용량 때문에. 자 다 됐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저 모델링 숨기고 할게요. 자 요 나선형 가지고도 작업 진행합니다. 또 정면이냐 윗면이냐 우측면이냐 가지고 또 스케치면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얘도 마찬가지 윗면 같아요. 윗면 윗면을 잡아주고 스케치 그러면은 현재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요 나선형의 시작되는 부분과 일치가 되죠. 그리고 반대쪽도 일치되는 것 같아요. 아까 우리 수강생분께 얘기한 부분 뭐 앞뒤나 맞는 것 같아요. 앞뒤가 다 그럼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 여기다가 또 나선형 클릭해주고 요소변화 그 다음에 이 나선형 요소변화된 나선형을 이제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작업해주시고 끝났으면 여기다가 또 삼각형 그려줘야겠죠. 이번에는 밑으로 삐쩍하게 방향 잘 보세요. 저는 밑으로 가야 돼요. 만약에 위에서 그리신 분들은 위쪽으로 삐쩍하게 해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모형을 선택해 주시고 자 피치 투면은 1.2죠 1.2 넣어주시고 높이 그 다음에 여기 수평 구속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끝점을 병합 시켜줍니다.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. 자, 다 끝나셨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. 그리고 끝나신 분들 바로 수액 컷 하세요. 자, 모델링 불러와주고, 바로 수액 컷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액 컷 명령을 눌러주시고, 삼각형 찍고, 그 다음에 나선형 클릭해주시고. 이렇게 또 나오죠? 다 나왔어요. 확인. 그럼 이렇게 커팅이 되는 거지. 커팅 다 됐으면은 단면도 절단면으로 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요. 자기들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. 피치 자르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모형은 뜨는 수평 구속 안 줘서 그래. 삼각형에 수평 구속 주세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마무리. 자, 여기. 피치 1.5 나사, 그 다음 피치 2 나사 이렇게까지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. 끝나셨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장. 자 모델링 작업이 끝나셨으면은요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보면 그 핏 저장하세요. 저장 안 되어있으면 이거 안 돼요. 저장하시고 도면에 가셔서 얘를 불러옵니다. 자 표준 시트 형식 크기 중요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현재 화면상에 12번 저는 12번으로 잡혀있는데 여러분들 그 모델링하는 그 파일이 뜰 거예요.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기 전에 우선 여기 요 왼쪽에 툴바를 쭉 내려보시게 되면 시트 배열 사용이라고 배율이 보일 거예요. 배율. 이 배율을 사용자 정의 배율 사용으로 체크해 주시고 1:1로 바꿔주시면 돼요. 그 상태에서 딱 클릭해 주시면 이제 1:1 그 투상도가 나오죠.
근데 ESC 누르신 다음에 요 하나만 띄우세요. 자, 우리는 이제 무슨 작업 할 거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